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굉장히 딥하고 하드한 커피 전문적인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 10월쯤에 새로 나온 논문이 있었는데요. 한동안 많은 커피인들에게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커피 추출 온도에 대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논문을 보고 좀 피상적인 생각으로 추출 온도는 커피 추출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논문을 더 깊이 있게 보고 사람들과 이 논문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봤어요. 블랙로드에서는 매월 탐험가의 밤이라는 주제로 그 블랙로드에 자주 오시는 중급 탐험가님들과 함께 커피 탐구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탐구 주제로 이 논문을 채택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요 논문이에요. 커피 논문이다 보니 사실 커피 자체에 굉장히 애매모호함 때문에 맹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맹점을 재조명해보는 그런 실험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이 논문을 반박한다기보다는 이 논문에 우리가 가진 의문들을 탐구해보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일단 이 논문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표가 핵심이에요. 이 표 안에 거의 모든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TDS라고 하는 커피의 농도에 의해서는 굉장히 관능적인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추출의 끝판왕 컨텐츠에서도 말했죠. 농도가 반이다. 농도가 바뀌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커피 맛의 변화를 느낀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영향을 받는 게 추출 수율이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요 표에 의해서는 추출 온도는 사람들이 관능적으로 별로 느끼지 못한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 Y축에 Y축이 커피 맛의 강도입니다. 센서리죠.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커피 향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도 이 논문에서는 체계적으로 분류를 했어요. 요쪽에 있는 향의 분류별로 강도를 나타내는 게 이 Y축입니다. 카테고리가 있죠. TDS, 수율, 추출 온도. 그것들을 지금 사실 저도 이 논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통계학이나 이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깊이 있게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농도의 영향을 TDS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수율의 영향을 두 번째, 추출 온도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 논문에서 얻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죠. 우리는 추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때까지 많이 믿어왔었기 때문에 이 논문은 저희의 생각을 한번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아니에요. 이 논문은 근데 생각보다 재밌는 게 온도와 관련된 결론들이 아니라 이 논문을 통해서 굉장히 추출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면 볼수록 하나씩 더 얻게 되는데 첫 번째로 수율을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변수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논문에 있어서 수율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추출 시간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은 토대가 되는데 여기서의 관능적인 이 표를 보면은 수율이 높아질수록 시트러스한 계열의 향미 발현이 조금 낮아진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가장 재밌는 부분은 농도와 수율의 복합적인 관계입니다. 블랙티라는 항목을 보면은 이 블랙티가 베타다마세놀이라는 이런 어떤 분자와 연관성이 있는데 이 분자가 그 플로럴한 향미, 장미라는 향미를 나타내는 분자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타다마세놀이라는 성분은 커피 추출할 때 굉장히 후반부에 많이 추출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요 자료를 토대로 보면은 수율은 높고 TDS는 좀 더 낮을 때 블랙티 같은 톤들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블랙티라는 거는 게이샤 같은 커피에 꽤나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향미인데 우리가 이 논문을 토대로 보면은 게이샤 같은 커피는 수율은 다소 조금 낮게 수율은 좀 높게 그리고 베타다마세논이라는 성분을 위해서 추출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추출을 선택을 하면 조금 더 게이샤스럽게 추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커피마다 다른 추출 레시피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과학적인 토대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이제 심리적으로 아니면 감각적으로 추출하는 거에 한 단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승점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또 인상적인 부분이 우리는 과소추출, 과대추출들의 바깥 부분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요즘은 물론 제 영상에서도 이 바깥쪽은 잘못하는 걸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영상을 올리긴 했었지만 재밌게도 이 논문에서는 16%대의 수율에 꽤나 강력한 향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언이븐하게 추출된, 불균질하게 추출된 정상적인 추출보다 이분하게 추출된 과소 추출이 더 맛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디 추출을 막는 게 커피 캐릭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소 추출이라도 성분들이 균질하게 추출되었을 때는 농도가 잘 맞으면 굉장히 맛있는 커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논문이 되는 것이죠. 이 논문에 세 가지 맹점을 제가 찾았었는데 첫 번째가 사용된 원두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맛들을 가질 수 있는 빈으로 이걸 선택한 것 같지만 온두라스라는 나라에 다양한 품종들이 섞여 있는 그런 빈을 선택을 했어요. 배전도는 로링 35kg를 쓰는 곳에 제가 자문을 구했을 때 약배전에서 중간배전 사이로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온두라스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 배리향이 원래 없는데 그 배리향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자체가 없겠죠. 근데 이 논문에는 그런 배리 향에 대한 어떤 촉도들을 나타내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커피 관련된 지식이 꽤 있는 사람이라면은 원래 배리향은 없기 때문에 배리향의 강도 차이가 없구나라고도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요 그래프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 배리향에 대한 어떤 변화 지점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원래 빈 자체가 배리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논문이 조금 더 강력한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캐릭터가 뚜렷한 커피들로 했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케냐 커피나 에티오피아 내추럴, 에티오피아 워시드, 브라질 같은 커피들이죠. 이런 커피들을 사용해서 그 커피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향들에 대한 강도를 측정했으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블랙로드의 탐험가의 밤에서는 베리 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에티오피아 내추럴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탐구 결과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맹점은 추출 변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현 커피 산업이 정량적으로 담을 수 있을 만한 수치라는 것들이 TDS나 수율에 대한 것들, TDS와 수율로 굉장히 많은 추출을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사실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면은 우리가 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출된 커피 한 잔에서 이게 추출 시간이 얼마큼 되었는지 아니면 분쇄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 자료, 이것은 이제 논문의 부속 자료로 들어가 있는 건데 요 자료를 봤을 때 뭐 추출 온도가 똑같아도 분쇄도가 다르다던가 아니면 추출 시간이 굉장히 긴다던가 아니면은 물을 붓는 타이밍이 굉장히 이제 자주 물을 붓는다던가 끊어서 붓는다던가 한 번에 다 붓는다던가 이런 식의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온도라고 해도 같은 수율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느끼는 이 변화나 어떤 향미들의 변화가 단순히 추출 온도 때문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커피라는 자체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쉽게 뭔가 정량적으로 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관능적인 평가 자체도 그런 편이죠. 이 추출 변수에서 가장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브루잉과 다르다고 느끼는 점은 추출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커피를 추출해야 됐었기 때문에 추출 시간이 거의 6분에서 10분 가까이 길게 추출이 됩니다. 아무리 그게 이제 추출 수율과 TDS가 똑같아도 긴 시간 추출하는 것에 따라서 느껴지는 관능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아까 언급했던 베타다마세논이라고 하는 이런 추출 시간이 길었을 때 나오는 분자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3분 안에 추출 끝내는 이런 브루잉에서는 결과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맹점이 있다고 느껴져서 저희는 조금 더 소규모의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소규모의 실험은 보통 이제 3분 안에 추출이 많이 끝나는 토대로 한 잔 분량의 커피를 추출하는 레시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맹점은, 맹점이라고 할까 너무 강력한 표현이긴 하지만 세 번째 이제 저희가 궁금했던 걸 더 담지 못하는 부분은 온도의 격차가 굉장히 좁다는 것입니다. 87도에서 93도라는 온도의 차이는 물론 추출적으로 어떤 영향을 많이 주겠지만 조금 더 많은 부분에 검토가 있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추출한 양만 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얻기에는 더욱 이 폭을 넓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5도에서 99도까지 한번 추출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추출 온도에 따른 폭이 넓은 것이죠. 그런 변화에 따라서 어떤 맛의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을 해봤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자료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두 번 정도 실험을 했고요. 실험을 하고 사람들과 테스팅은 블라인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듯이 완전히 선형적인 이쁜 그래프가 나오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추출 온도가 높아졌을 때 추출은 더 많이 된다, 이런 결론은 거의 확정적으로 지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변수들도 조금 들어가서 어떤 온도 상승에서는 수율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추출 온도는 확실하게 추출에 영향을 주는 편입니다. 더 많은 추출을 이끌어내는, 반응성을 더 많이 이끌어내는, 추출 수율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장담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99도라는, 저희가 주전자에 99도로 세팅을 했지만 추출될 때는 분명히 99도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추출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온도가 완전 끓는 물로 추출하는 게 추출을 조금 낮게 만든다, 수율을 더 적게 뽑는다고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 데이터에서는 99도 끓는 물로 바로 추출했을 때는 오히려 추출이 조금 덜 되는 편이다라는 어떤 결론을 조금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하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면, 추출 온도가 높아지면 추출이 조금 더 잘 되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관능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이따가 알아보고요. 그리고 급격하게 추출 수율이 떨어지는 구간이 80도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쓰는 주전자의 추출 세팅이 80도일 때 추출 수율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90도 추출 온도에서 80도 추출 온도로 가는 구간보다 훨씬 더 많은 추출 수율이 떨어지는 게 80도에서 75도로 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탐구를 실시할 때 사용했던 드립포트는 펠로우와 브리스타였습니다. 그리고 하리오로 추출을 진행했고 추출 비율은 1대 16 정도로 추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그라인더도 말코니 EK43으로 사용을 했고요. 최대한 일정하게 추출을 하려고 한 세트당 3가지 온도 세팅을 사용했습니다. 75도, 78도, 81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84, 87, 90도, 93, 96, 99 이렇게 나눠서 테스트 추출을 하고 사람들과 테스팅을 진행을 했었죠. 관능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99도로 추출했던 것, 99도로 추출했던 커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어둡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탁한 느낌이 나는 수율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좀 어둡다는 평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뭔지 몰랐어요. 블라인드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평들을 조금 얻었었고 그 이상에서는 87도 근처에서 96도 사이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싱그러운 산미와 베리톤들을 잘 연상할 수 있는, 커피의 캐릭터를 꽤 잘 드러낼 수 있는 평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은 87도 이하에서 80도까지 사람들이 약간 너티하다는 인상을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게 재밌었어요. 추출 온도가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수율이 내려가기 때문인지 왜인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너티한 것들을 감지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10사람 정도 진행을 했는데 반 이상, 과반수가 너티하다는 노트를 갑자기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78도 이하에서는 급격하게 커피가 밋밋해졌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밋밋하다, 어떤 향들이 많이 안 느껴진다는 인상이나 이런 관능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추출 온도에 따라서 관능적인 평가가, 사실 보면은 이 논문의 토대와 비슷하게 87도부터 93도 정도까지는 사람들의 평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 이상과 그 이하에서는 급격하게 제가 먹어봐도 티가 많이 났었습니다. 추출된 용액의 온도는 꽤나 비슷하게 저희가 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블라인드에서도 다 감지를 해냈던 것이죠. 관능적인 결론으로는 87도 이상이면은 추출에는 영향을 주지만 관능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것에는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추출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추출 온도는 추출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우리가 많은 수율을 끄집어내고 싶을 때는 추출 온도를 높이는 게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근데 너무 강력하게 팔팔 끓는 물을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저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결론을 한번 내보면 사람들은 이 TDS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커피 탐구는 사실 TDS가 다르죠. 추출 온도에 따라서 TDS를 똑같이 맞춘 게 아니라 추출 온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TDS의 변화도 관능평가에 같이 넣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농도의 변화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확실하게 농도에 따라서 굉장히 관능적인 변화를 많이 감지를 하고요.
수율에 대한 감지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민감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전문적으로 관능 센서리를 하는 사람들은 감지를 하는 편이 수율에 대한 점이 될 수가 있고, 추출 온도는 추출에는 분명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드리퍼를 쓰는가에 따라서 이 커피의 성분을 얼만큼 끄집어내고 싶은지에 따라서 추출 온도를 세팅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변수들이 똑같을 때 추출 온도가 높아지면 수율은 높아진다는 것이죠. TDS도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에 맞게 추출 온도를 잘 활용해서 쓰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추출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아마 이렇게 좀 딥한 내용의 영상을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물줄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감사합니다.